집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인성교육 가운데서 오늘도 그 잠재력 개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수련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그 교재를 만드는 우리 연구진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오늘은 잠재력 개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요? 그랬더니 수련회에 대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 연구진들의 얘기를 꿈쩍 못하고, 알았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이 수련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집회에는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리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리는 은혜. 사람이 말이죠, 참 이 듣지 못한다는 것, 보지 못한다는 것, 말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저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육안 있잖아요, 육안. 육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본다고요. 여러분 벌써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그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젊을 때 성경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막 그러라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그게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책 보려면 옛날보다 더 힘들고 어렵더라고. 안경을 써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눈이 밝아서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복이에요. 육안이 밝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눈이냐면 지안이 있어, 지안. 지안이란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야, 배워야.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깨우쳐서 글을 볼 줄 알 때 그때 글을 깼다 이런 얘기 하잖아. 글을 깨웠다. 그러니까 배워야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안이에요, 지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내가 아는 분야만 아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캄캄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전자과 나오셨고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따금씩 우리 형님이 대학 교수니까 늘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은 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희한한 단어들을 막 쓰는데 그게 무슨 단어인지.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해도 다 내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이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귀를 먹고 혀가 어눌한, 지금으로 말하면 밤벙어리겠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하는 순간에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의 귀도 열려져야 돼.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흥황하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에 사내면은 죽이고 여자면은 살려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여자는 더 오래 살고 남자들이 일찍 죽는 거는 바로의 영이 지배를 해서 그런가 봐. 이 바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명령을 내리기를 하여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아들 낳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내버려 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리스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와 봅시다. 이 은혜라는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기쁨. 따라해 보세요. 기쁨, 자비, 그 다음에 순교. 순교. 따라해 보세요. 순교, 감사. 이런 단어가 그 뜻에 담겨 있어요. 칼리스라는 단어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뭘 보면 하느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느 때 와서는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러면서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냥 온 풀들이 싱싱했던 풀이 푹 그냥 죽은 것처럼 이 열기에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푹 꺼져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잘못해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게 자비야. 저 사람 이게 나빠서 싫고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나하고 마음이 안 들고 이렇게 걸러내는 건 은혜가 아니야. 자비는 너그러움이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것들 다 받아주잖아요. 폐수도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이 스스로 자기를 정화시킨다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비로움이 있어야 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그래도 그걸 품어내야 그게 은혜요. 교회 와보면 말이야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고린도교회. 고린도교회, 고린도교회는 막 파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교회도 가보세요. 뭐 개척파,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구파, 새로 들어온 신파, 허파, 양파, 쪽파, 푸파 이런 파벌이 있어가지고 막 갈라지고 교회가 싸움박질 터져요. 이 은혜가 없으면은 자꾸 자기가 강해져.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막 찬송가가 뚝뚝 터져 나오는 거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데도 첫 마디가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여러분 조금 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기쁘게 사는 거야. 아 기쁘게 사는 게 별거요.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되는 거지. 그냥 웃고 살라 이 말이야. 웃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가 나온 거야.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웃고 사세요. 장수합니다. 부녀보호소에도 가보니까 이 웃고 미친 여자가 오래 살아요. 같이 미쳤는데도 막 울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5년 내에 죽어. 그런데 미쳤어도 씩 웃고 미친 여자, 저희 집에 불났어도 하하 불났다 이런 여자, 이런 여자는 징글맞게 오래 살아.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죠? 웃으세요. 내 몸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비 다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예? 마음에 안 들어도 다 괜찮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는 모든 거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게 자비야, 자비.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하네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다 품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여서 죄인을 품어내고 용서해 주는 것,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소유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간적 완전은 있다. 순간적 완전.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풍성히 하나님 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저도 순간적 완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은혜를 잔뜩 받고 나오니까요, 얼마나 내가 사랑이 많아졌는지 모기가 나를 무는데 못 죽이겠더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 형제여 자매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죽이겠는가.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 그리고 바깥에 나오니까 풀들이 막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를 반기는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전봇대가 십자가로 보이고 창틀이 십자가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야, 은혜. 그냥 뭘 받아봤어야 아멘을 하지 이 동네는. 에? 순간적으로 그런 은혜가 와. 이게 순간적 완전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인간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느냐 할 때,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이 와서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놨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내 삶의 전부로 탁 받아들일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욕심 있고 뭐 모든 것이 있으면 완전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순간적 완전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부터 넓게 폭넓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감사해요? 불평이 많아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진짜 감사가 많아요? 감사하고 사세요. 닭한테 배울 게 있어.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해. 꼭 닭은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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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물 먹고 감사 감사. 왜 닭이 감사하는지 알아요? 나 같은 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회개시켰다 이거야. 꺾여 하고 울 때 회개했잖아. 감사하고 살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솔직히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내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평생 그냥 행복한 건데 어쩌다 내가 그 나이에 눈깔이 삐어가지고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났나 해서 여러분 인생이 뭐가 달라지냐고. 칭찬하세요. 감사하세요. 남자는요 돼지 같아요. 돼지는 긁어줘야 좋아하는 거야. 돼지는 긁어줘 보세요. 긁으면 계속 긁어봐. 하다가 틀어 놓어. 계속 긁어 놓으면 배때기를 딱 벌리고 하고 크게 감사하는 거야. 여보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일지. 그런데 집에서 아내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잖아? 그러면 저 바깥에 나가서 빗자루 단 여자 있잖아. 빗자루 단 여자들. 아유 사장님 오빠 멋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긁어주면 거기서 거기 가서 자빠져 있어.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라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은혜야.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죽는 순교.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순교, 죽는 순교. 산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지는 거야. 그런 거 많이 있죠? 예수님만 아니면,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양보 안 해. 예수님만 아니면 저거 멱살 잡고라도 얼굴을 그냥 포크레인 파듯이 파서라도 내가 이겨.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여 하고 내가 져줘. 이게 산순교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는 건 죽는 순교예요.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순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는 오늘 이번에 수련회에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해지고 번성한 건 자기들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점점 이 강해지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삶이 자꾸 오그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가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번 것 같은데 뒤로 닦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공경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황했다, 흥황했다. 일어날 흥자, 커질 왕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크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집안이 점점 흥황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예배나 때우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겨울방학 때예요. 그게 겨울방학 때인데 아버님이 딱,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이번 집회 니들 딴짓 못한다, 우리 가족 다 예배 부흥회 참여한다. 뭐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참여했지. 근데요, 은혜 받으려니까 그날따라 왜 이렇게 강다리 목사가 멋있어, 막 욕을 해도 멋있고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욕을 굉장히 세게 해요. 그리고 강다리 목사님도 항상 자랑하는 게 뒤통수, 그렇게 자랑을 해요. 내 뒤통수를 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게,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손가락을 가지고 갈비 뜯어먹는 거. 갈비 뜯어먹는 흉내를 내는데 엄청 잘해. 근데 그런 게 은혜가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잖아. 그분이요, 막 그 목사님이 쫙 오니까 내가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목사같이 목사가 돼서 부흥 강사가 돼야지. 나도 저렇게 부흥 강사가 돼야지. 나에게, 그분에게 임했던 은혜가 내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난 뒤에 제가 목사가 됐어 안 됐어? 목사 됐잖아요. 내가 부흥 강사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어? 복음을 전한데,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컸을까? 어떤 분은 날들어 그래. 목사님은요, 목사가 안 됐어도 비즈니스로 성공했을 거예요. 망했다, 망했어, 내가 알게. 에? 그런데 목사가 되고 그 당시에 은혜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흥황해서 크게 하는데,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몰랐던 공부도 잘해지고요. 난 고등학교 때부터 리더로 일했어. 전교 학생회장도 했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 대우전자를 들어갔어. 대우전자에 가서 가자마자 라인장이 돼서, 줄을 딱 지키는 라인장이라고 그래, 그걸. 그 줄을 지키고 지금 제대로 물건을 이렇게 허나 안 허나 이렇게 넣고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제가 공고 전자과를 나왔으니까 졸업하기 전인데 그 회사에 실습생으로 갔는데 라인장이야. 괜찮잖아? 그런데 거기서 잘 나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이러고, 넌 여기 있을 놈이 아니라는 거야. 넌 빨리 신학 가야지. 넌 목사 된다고 그랬잖아, 목사인데.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월급 받는 게 나에게는 복음보다 더 좋아. 그런데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신학을 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됐지. 여러분, 이게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산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부흥회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고.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내 인생이. 성격 다 터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인생은 확 바뀌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느냐? 첫째 보니까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은혜를 받아.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자.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 이제 주일 저녁부터 오늘 7시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낮에 전지자수 잠깐 갔다가 딱 와요. 그리고 집이 멀다 교회에서 주무셔 아주 은혜 받고. 그래봐야 이틀 외박하는 거야, 이틀. 응? 오늘 자고 내일 자면 돼. 모레는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영적으로 입원했다,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집도 덥잖아. 교회가 오히려 시원하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또 여선교회장이 난 그냥 낮집회 끝나고 그냥 집에 가게 내버려 돌아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점심을 또 준다네. 여선교회에서 모레도 점심을 준대. 그러니까 이야 우리 교회는 영으로 먹여줘, 육으로 먹여줘, 화장실 부흥시켜줘, 뭐 다 뭐든지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자 여기 보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귀먹고 말 더듣는 자를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바빠서 뭐 그러면서 마음은 다 거기가 있어요. 안 돼. 마음은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추워요. 추운데 난로 불 펴놓으면 거기에 가서 가까이 가서 불을 쬐야 따뜻한 거예요. 맞습니까? 멀리 있으면서 난로불 펴놨는데 아유 내 마음은 난로불에 가 있어. 따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이번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야.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육의 눈은 떴어도 영의 눈이 먼 분들 영의 눈이 확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길 바라고 삼층천을 갔다 오길 바라고. 할렐루야. 전에 수련회 임마누엘 기도원의 집회를 제가 인도하러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 따라왔어.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성령의 역사로 영안이 열리는 거야. 영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지옥을 경험했지 그때. 우리 교회가 일로 와서 예수 마을교회로 이름 바뀔 때 그때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중고등학생들이 다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한다. 그걸 환상 중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내가 전국에 자유마을 총재라는 명함을 받았어.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이거는 이런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멀찍이 보고 있던 장경동 그 토요일 날 거기 너하라 TV에 다섯 명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장로교 합동 측, 대신 측, 통합 측, 순복음 이렇게 와서 다 모였고 자담하는데 든든하던데.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거짓말로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 같이 그렇게 언론에서도 때리고 막 못된 짓을 했지만 이제 다시금 성령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 여러분도 이번에 그냥 귀가 이게 지금 그냥 잘 못 듣는 분도 열리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저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잖아. 그때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고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육의 눈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옆에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 물어. 무슨 소리 안 들리더냐? 전혀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귀도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지난번에 그 어디야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집회를 하고 밖에 나왔더니 한 분이 몇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분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분의 귀에다 대고 저를 따라하세요. 조용히 얘기했어.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귀가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아니 안 들린다며. 귀가 안 들린대. 근데 내가 귀에다 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천히 얘기도 다 들어. 여러분 지금도 역사한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밝을 것이며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번에 은혜 받고 여러분 사슴같이 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절름발이들이 많아. 주일날만 절뚝 거국 교회 와. 절뚝. 주일날은 주이여 했어. 그 다음부터 예배 끝나고 나면 나여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예수님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이게 뭐냐면 저는 거지. 저는 거예요. 신앙의 발걸음이 일치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여 나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 건강한 다리가 되어서 사슴같이 들고 뛰는데 기뻐 뛰며 주를 찬미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에 소원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야. 소원을 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아, 찬송가에 없나? 여기 보니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뭐하리니 노래 찬송이 막 터져나와. 찬송을 못하던 사람이 창피했던 사람이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심령이 메마랐던 자에게 생수가 터져나오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사막에는 신의 물이 줄줄 흐르듯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어떤 은혜냐? 열려지는 은혜. 열려지는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게 방언이야. 방언.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이번에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에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에바다.
요 말한 사람만 열릴 거예요. 네. 다시. 에바다! 열려라 이러지 말고 힘있게 열려라 이렇게 해야지. 에바다 그렇게 열려라. 이번에 열려줘야 돼. 좋은 남자도 어? 만남도 열려야 돼. 다 다시 에바다. 야 여러분 이게요 은혜가 임하면 정말 놀라워. 우리 교회에 진짜 안 생긴 여자가 있었거든. 너무 안 생겼어요. 딱 오면 귀신도 경기하고 도망가. 그런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뭐 소원 예물을 드길래 내가 그래서 잔소리 말고 금년에 시집이나 가. 아멘 해. 그때 아멘. 그 아멘의 위력이 은혜로 오니까 3일 만에 오리지널 총각이 나타났어. 오리지널이 뭐예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아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총각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이 남자가. 여자는 내가 못 생겼다는 말 안 했어? 안 생겼다 그랬지. 예. 이렇게 말을 고친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봤어요. 선을 보고 딱 나오는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붙잡아놓고 인물 보고 하려면 하지 마. 인물 보고 하지 마. 이 여자의 장점이 다섯 가지가 있어.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첫째, 이 여자는 마음씨가 착해. 이 마음씨 착한 거냐?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씨가 착해. 첫째가 마음씨 착해. 둘째, 근면에 한 번 직장 가면 움직임이 없어. 꾸준히 해.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써주질 않으니까. 근면에. 셋째,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저축을 강조하는 목사니까 여자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 돈이 있어. 근데 이 남자는 누구냐면 고아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가진 거라고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 이뻐. 믿음이 이뻐. 내가 네 번째로 보는 이유는 네 번째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이쁘다고 한 이유는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이뻐. 다섯 번째는 안 들어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 마음이 이쁘다. 둘째는? 근면하다. 셋째는? 벌써 까먹었어? 셋째는? 돈이 있다. 저축을 해놓은 게 있다. 넷째는? 믿음이 이쁘다. 다섯 번째는? 들어볼 필요 없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도 얘기하래. 진짜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이 여자를 데려가잖아? 네. 어떤 놈도 넘보질 않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짤도록 하는 얘기. 그 말은 확실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친구가 목사님 뜻대로 하겠대. 목사님 뜻대로. 야, 네가 장가 가는데 이놈아 네 뜻대로 해야지. 왜 또 내 뜻대로 하냐? 아니, 목사님 허랜 대로 하겠대. 진짜야? 진짜. 분명해? 분명. 확실해? 확실합니다. 일구연 안 하지? 안 합니다. 좋아. 그날 선본 날이 화요일이야.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왜냐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얼떨결에 가야지. 이거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 믿음 안에서 이번 주에 가. 가지고 토요일 날로 딱 잡았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박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날 잡았다? 아, 좋대. 뭘 좋아. 살면서 좋아지라고 그러자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야. 네? 집은 있대요? 없어. 그럼 어디서? 아, 집사님네 집에서 대릴 사이로 데려오든지 하나 얻어줘.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그리고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번에 짜고 밀지 않으면 딸 시집 못 보낸다. 지금은 시집 안 가도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뭐 할 때냐면 시집 못 간 여자는 악귀된다고 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내가.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엄마하고 짜고서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자매님이 오더니 내가 이름을 못 밝히겠어 참아. 자매님이 오더니 뭐라는 거냐. 성은 좋으신데 날들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시집가요?
아니 왜 목사님 마음대로 날 잡아요? 교제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내가 야, 네 얼굴을 거울로 봐라. 너하고 교제하고 결혼할 남자가 창세기의 이후로 있겠냐? 응?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야 그러지 말고 살면서 교제해. 살면서 내가 이 남자의 교회 목사님한테 알아보니까 고아로 자라서 그렇지 인품도 좋고 사람도 괜찮대. 조금만 네가 뒷바라지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잔소리 말고 해. 교제해본다고 아는 줄 알아? 살아봐야 아는 거야 이거사. 교제할 때는 말이야 아주 매너 있는 것 같이 딱 의자도 빼주고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이 결혼하고 딱 나봐 맛있다 맛있다 치만 먹어 먹어란 말도 안 해요. 언제 먹으려는지 알아? 딱 먹는데 맛이 없잖아. 그때 먹어봐. 그때 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 그냥 웃으면 까르르 웃어. 그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수에서 집회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수줍어가지고 우다가 질식해서 기절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요. 제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다니까. 아직도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날 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사님이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얘기. 아부 좀 고만해. 내 밥은 맨날 먹는 밥이라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외식하는 게 맛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은혜 받고 오신 분한테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저 영권을 내가 뺏어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 이분의 그 넓게 세계적을 향해 쓰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 은혜 받은 목사들 밑에 가서 은혜 받고 북제비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분들 시대가 가고 나니까 그 역사가 저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번에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경제 부흥의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육의 강건함의 복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할 때 보세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덕이 안 되니까 따로 데리고 나갔어. 그러더니 손가락을 그의 안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어. 아니 예수님이 혀 좀 내밀어 봐. 이렇게 뱉었어. 그리고 거기다 손을 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주님이 뭔가 새로운 역사인데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엔 치약이라도 있고 칫솔이나 있지만 그 시대는 예수님의 침이 여러분 침보다 더 더러워. 근데 그걸 혀에다 대고 발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요. 사랑의 표현. 그래가지고 수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에바다 하는 순간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이건 덕스럽지 않으니까 데리고 나가요.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경한테 눈에다가 침을 테이 뱉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의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해요. 그뿐이 아니야. 또 요한복음 6, 9장에 가서 보면 실로암에 거기 가서 눈먼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어 그리고 진흙을 이기는데 한 번 침 뱉어가지고 그게 이겨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침을 뱉으니까 침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어떤 침을 만들어냈겠어? 해가지고 말이죠. 그 침으로다가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는 거야. 이게 최초의 아이섀도 화장법이야 이게. 예. 그리고 나서는 눈을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는 순간에 씻을 때 눈이 열려진 거죠. 진흙을 이겨 그네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먼 자도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번에 영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셨던 분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수치를 당할 때 침을 뱉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거기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뭘 뱉으며?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치를 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다 태우고 침 뱉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근데 예수님이 한 그 침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갈대로다 예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침 뱉으며 그 앞에 절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이러면서 예수를 놀리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 보기를 원해요. 무슨 말 한마디에 삐지고 토라지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 믿습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선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별 소리 다 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본질적인 걸 놓쳐서는 안 돼.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이 주님이 에바다 하면서 정말 그 눈을 열어준 것처럼 이번 집회는 에바다입니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열려지는 복은 은혜로 된다. 크게 다시. 열리는 복은 뭘로 된다? 은혜로 된다.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열려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하늘 우러러 보세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열릴 수 있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하늘만.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여러분은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열려있는 하늘을 보세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야.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하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이거요. 믿습니까? 우리 찬송 반주 좀 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9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고 하면 기도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해야 돼. 438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에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합시다. 예? 이게 낮에는 이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수련회 기간 동안은 마음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서 입신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렇다고 또 무조건 잠자면서 입신했다 그러지 마라. 그건 눕신이요. 눕신. 예. 그건 입신이 아니고 눕신.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편들어주는 사람은 못 당해요. 정말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신발이 없어서 1번 계단장 싣고 가다가 자빠지면 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계단장이 붕 떠가지고 자빠진 사람 코를 빵 때려요. 그럼 코피가 나잖아. 그게 재수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라고 할머니가 가다가 잔돌 있는 데서 미끄러졌지 뭐야.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는데 된통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깨졌어. 아야야야 그거 보니까 돌멩이가 베겼어. 그래서 이놈의 돌멩이 그렇게 빼가지고 보니까 이상해. 닦아서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여러분 코 깨지는 인생이 낫겠어? 다이아몬드 베기는 사람이 낫겠어? 어? 새벽기도 하고 가다 자빠져봐. 다이아몬드가 베긴다니까.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진짜 가서 자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뻥뻥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있고 하란 말이야. 은혜 있고. 바쁘다고 하나님 등지고 멀리 가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수련회 동안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은혜의 경험을 내가 하리라.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여러분도 이겨야죠. 믿습니까? 역대상 18장 6절에도 보면 역대상 18장 6절 똑같은 얘기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또 13절 보세요.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보여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죠. 다윗이가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잖아. 우리의 우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이해하시죠? 어차피 뭐 밥 먹고 더 뭐 있어봐야 뭐 죽을 거니까. 말씀 듣고 이번에 무장하면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자꾸 여기서 목사님 50분 지났어요. 자꾸 이거 쏘니까 내가 신경 써가지고 미치겠네 그냥. 그냥 알았어 알았어. 방송에서 막 알려주는 거야. 50분 지났습니다. 뭐 지났습니다. 부흥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이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것이 뚫려지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생존 경쟁 속에서 지는 자로 살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려고 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평택에 가보니까 웃겨요. 나라 애국 거기 가서 하는데 막 개딸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거기서 뭐 미군 에워싸고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100명도 안 되더라고. 이것들이 워낙 우리가 세게 나오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거기에 무당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야. 무당이 개딸들이. 그래서 내가 알았어. 더불어 무당당인 걸. 거기 가지고 귀신이 푸닥거리를 하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 무대 옆에서 그러면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 그러면 조용해. 또 찬송가 끝나면 또 이것들이 당당당당쿵 대대가리 내 거냐 아니다 네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던 목사님들한테 내가 신당동에서 목회했으니까 잘 알아. 우리 찬송하면 제대로 그냥 꺾여버려. 제대로. 저 귀신은 이 우리 하나님의 신이 원체 큰 걸 알기 때문에 찍소리 못해. 옆에서 정광훈 목사가 재밌어 죽으려고 그래. 나한테 더 얘기 좀 하래. 더 얘기하래. 아 신당동에 이런 일도 있었어. 나는 우리 교회 이 어떤 데서 혼자 지하는 일억궁 술집 1층은 상터 2층은 우리 교회 3층은 당구장 4층은 무당집. 무당집에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십자가 좀 떼달라고.
아니 우리 전세 들었으니까 그냥 붙일 테니까 무당이 능력 있게 십자가를 이기고 구슬해야지 그걸 못 이기면 무당이 아니지. 그랬더니 아 그래도 그거 우리 신이 안 내려요. 그랬더니 신이 안 내려요. 십자가 좀 띄워주세요. 그러길래 아니 십자가를 이겨야 당신이 참 무당이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 결국엔 이사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기는 자야.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 결론은 따라합시다. 선포함으로 은혜가 임한다. 선포함으로 은혜가. 여기 보시죠. 마가복음 7장 3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뭐라고요? 열리라. 명령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신적 수동형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게 믿음의 언어야. 믿음의 언어. 여러분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동이 먼저요 말이 먼저요. 말은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고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뱉는 거예요. 성경에도 주님이 자 이 에바다 할 때 눈이 귀가 열려져서 에바다 했어. 열려질 걸 믿고 열려라 했어. 믿고 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하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베드로도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좀 힘있게 해봐요. 일어나. 그렇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내치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될까 걱정하지 마.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자신 없는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은혜 받고 나는 이렇게 된다. 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늘 가지고 와서 됐다고 선언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될 일을 10년 뒤에 될 일을 미래에 될 일을 오늘 끌어다 놓고 됐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저 미쳤네 저거 미쳤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순간 이건 과거야.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기대하는 거를 내가 오늘 미리 갖다 놓고 이렇게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한다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가든 누구든지 그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요? 아, 우리 애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큰애가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자기보다 엄청 큰 애들 보고 나 죽을 줄 알아. 나 죽을 줄 알아. 이래요. 분명히 가면 얻어 터질 놈이 죽을 놀려. 누가 옆에 있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거기서 이랬기만 하지. 뭐다. 아하 우리가 그런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가 우리한테 오겄어 못 오겄어? 못다. 그리고만 하지. 내려 그래도 못 와.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쳐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흥에 오래는 거야. 그러면서 24절 보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해라? 내가 기도했으면 됐다고 선언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가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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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기도하고 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뭘 없다고 그래. 통장에. 아니 그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놓으면 통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통장만 가지고도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지금 내 돈은 어디에 있는데? 은행에서. 종이 쪽. 요즘엔 종이도 없어. 그냥 핸드폰 하나 갖고 가도 돼. 여기서 돈이 오고 가고 해. 돈은 하나도 안 보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 나도 헌금 보낼 때 아, 오늘 헌금 감사한금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딱 거기 가면 교회로 가 있어. 이게요 왔다 갔다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확실해요? 믿음이 그런 거야.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선언하고 나가면 역사가 저쪽에서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하도 교인들이 속을 새겨서 가슴앓이를 하다가 내 목회 못하겠다. 세계적 설교가 아닙니까?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교인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아휴 내가 이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본부에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목회 비서가 목사님 오늘 신방 시간 잡아놓은 거 신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방 약속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사표를 내도록 신방부터 하고 사표를 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으로 갔어요. 예, 소를 키우는 집인데 그래 가서 신방을 딱 거기서 나오는데 소 우리에 소 외양간에 소들이 쭉 머리를 위에다 괴고 하는데 전부 다 이 주인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왜 소들이 저렇게 턱을 거고 눈을 껌뻑거리며 우매우매하고 우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한 거 아니? 저 소들이 문 열어줄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우매우매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딱 듣는데 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미물도 답답하지만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왜 너는 기다리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느냐? 어? 아니 저 우매한 미물들도 주인이 와서 문 열어줄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줄 걸 왜 기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직서를 네가 먼저 냈느냐? 그러면서 나를 신뢰하거라. 나를 신뢰하거라. 나를 믿거라. 주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일기를 하나 써서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신방 중 소로부터 받은 은혜. 소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를 기다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준단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잘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십시다. 은혜를 받으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작게 된다 크게 된다. 그게 성경은요 다 커지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크게 돼서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 거냐? 모나미 볼펜으로 점 찍은 크기가 겨자씨야. 모나미 볼펜으로 딱 점 찍어서 그만큼 큰 게 겨자씨거든. 이게 자라면 12m, 15m까지 자라. 새들이 깃들여. 그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70만이 애굽으로 갔지만 나올 때는 200만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이.
하나님은 크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3년 6개였던 가므론던 땅에 엘리야 시대 비를 다 몰고 왔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포함시키면 약 2만여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여기서 깨닫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서 8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하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약한 자가 아니야. 강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 열려진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은 강해지는 삶, 커지는 삶, 크고 강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이게 저 이집트에서 최강국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인데 이 바로 왕이 무슨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목동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귀신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자인 거야. 세상의 권력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5년 지나면 나 추풍력 낙엽 떨어지는 거야. 걔 뭐 그렇게 대단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믿으십니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가 다윗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절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종북 세력들이 말이야, 웃기지도 않아. 친북 세력들 하고 뭐 미군 쳐.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시장 경제고 한미동맹 국권이 한가운데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펴지는 거예요. 아니 좋으면 지들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들이. 여러분 북한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좀 잠깐 볼게. 자, 거짓 선동에 휘둘리면 돼 안 돼? 우리 끄트머리만 가. 끄트머리에서 앞쪽, 끄트머리 앞쪽으로. 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읽어볼게. 여러분 이 북한 지금 지도가 보여요? 왼쪽, 여러분들이? 보여요? 이게 밤이야. 밑에는 뭐요? 남한의 불빛이요. 남한. 야,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밤에 보면 말이야, 대한민국이요 휘황찬란해. 비행기 안 타봤어? 정말 휘황찬란해요. 북한 뭐예요? 어때요?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근데 북한이 좋다고 저렇게 먹을 것도 없어 굶지려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자가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이 지금 열 몇 명이 지금 넘어갔대. 거기에 통역을 지금 안혜골 목사 딸 찬민이가 하고 있대. 찬이가.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요. 지금 아니 김정은이 좋으면 가. 왜 여기서 발광들을 떨어? 북한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아요. 한국은 10대 강국이요. 아니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애국설교 한다고 또 나가는 인간들도 있더라고. 어? 이거 간첩 같아. 여러분 제가 이게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호하잖아요. 개인의 재산,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통치 방법이 자유민주 국가야.
근데 민주국가, 인민민주국가, 북한은 인민민주야. 민주국가는 뭐예요? 다수결로 정해놓고 나면 소수가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인민들이 이 절대 권력자에게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반동분자니까. 이게 민주라는 거예요. 민주. 다수결로 결정해놓고 나면 무조건 소수가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개인의 재산,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통치 방법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야. 개인을 존중하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겠어? 자유민주주의가 좋겠어? 그러면 장목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고 하는 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런 애국운동 하는데 지금 종북좌파, 친북좌파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 돼? 이번에 방송국에 노아라TV에 갔더니 장경동, 강원식, 전주남, 나 그 다음에 정광훈 이 다섯 명이 딱 나가보니까 천하를 휘어잡은 것 같긴 해. 아니 우리 기독교 TV에서 장경동 목사하고 장학일 목사가 한동안 스타였어. 몰라? 아, CTS, CBS 특강은 주름 잡았잖아요. 내가 먼저 데뷔했어. 나 다음에 장경동이가 데뷔한 거고. 그런데 이 친구는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일반 방송에 나가서 이분은 덩치가 큰데다가 성량이 좋아가지고 흡입력이 있어요. 아, 제가 말해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있어야 돼. 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을 한번 신체 국력을 비교해 본 거야. 거기 보면 남자가 173.5여 남한은, 북한은 165.6이고 여자는 161.1인데 남한은, 북한은 154.9여. 기대수명 남자는 80.9세 여자는 86.8세. 와, 여자도 오래 사네. 그리고 북한은 남자가 67세 여자가 73.8세. 북한도 여자가 오래 살아요. 국내 총생산 남한은 2071조 북한은 35조. 북한이 잘 사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는 지금 3만 5천 가까워. 3만 5천. 근데 북한은 일반 GNP가 얼마냐? 654달러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북한을 뭘 좋다고 그걸 쫓아가지. 오늘 여기 친북 세력 왔어?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 기독교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코로나로 해서 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해서 다 줄여놨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수 마을께 이번 수련회, 오늘부터 하는 수련회 저녁 7시부터 하는데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 수련회 참여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바뀐다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인데 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 우리 교회 그 초등학생들이 은혜 받았던 애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자 오늘 저녁 7시에 참여합시다. 집에 일찍들 갔다가 시간 돼서 오시고 집에 늦어서 못 간다. 교회에서 주무셔요. 교회에서 주무셔.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하여튼 집회하고 내일 낮에는 몇 시냐? 10시? 10시 반? 10시 반. 그래가지고 하여튼 새벽은 없나? 새벽도 있잖아. 5시 반? 새벽은 5시 반. 낮에는 10시.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번 그래봐야 몇 시간이야? 7시간이네. 7시간? 아니 7시간. 7시간. 7시간인데 7시간을 들여서 인생 뒤집어진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다 참여합시다. 예? 애기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면 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분은 호주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요. 이분이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번에 큰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받도록 합시다.
자, 옆 사람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수련회 다 참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